있겠죠. 제 누군지 아는 사람. 오, 우리보다 잘 알아. 맞았어요. 그거 한번 정답.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로봇의 이름은 리브예요. 오. 왜 리브냐면 네. 제가 지었어요. 우선. 왜 리브냐면 R-E-V-E 해서 제가 회의할 때 저 로봇의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 연출가 오빠한테 막 제가 사전을 혼자 막 찾아보다가
리브라는 R-E-V-E라는 게 프랑스어로 공상, 몽상, 환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래서 멋있다. 아 멋있다. 사진 찾아보지? 뭐야? 갑자기? 멋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레드베어라는 저희 이번 콘서트 주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레벨업 그... 네, 레벨업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레벨업을 먼저 생각을 하고, 레벨, 그리고 다, 그 사전에 다 찾아보고. 아, 레벨업이랑 뭔가 관련된 거를 그래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의미 있다. 아, 와, 멋있다. 멋지다. 박수! 와, 제가 사전을 아주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슬기 언니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 제가 이거로 제가 강작가로 데뷔를 했거든요. 강작가로 데뷔했어요? 제가 이제 부탁이 와가지고 이제 로봇을 처음에는 이제 레드메어에 어울릴만한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뭐 고양이도 나오고 좀 섬뜩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했었는데 고장난 로봇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저렇게 리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리브야! 저 친구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할 거예요. 네, 리브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네. 잘 지켜봐야 네. 돼요. 그리고 저희가 파워업 신곡을 또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아. 어땠어요? 진짜요? 대박 예감? 우리가 또 이제 파워업에 포인트 안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잠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부터 예예부터 할게요. 네, 5, 6, 7, 네. 예예예예예예예. Let's party! 자, 이거.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포인트 안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Let's power up! 네, 이렇게 수영하는 듯한 춤이 있어요. 자, 3번! 마지막! 그럼 우리 파워업 신곡 안무 보여드린 김에 쿠키자 포인트 안무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쿠키자가 제가 일본에서만 활동을 했어가지고 처음 보실 텐데 한번 알려드려요. 네, 손이 있어요. 보세요. 해쉬 Take, 오른손이 위에 take, 쿠키 볼에 갖다 대는 거예요. 쿠키 자. 그때 고개를 드는 거죠. Yes. 자, 한번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Have, take, 쿠키 자.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빨리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해쉬탈 쿠키자. 역시 잘한다. 아, 네. 그럼 우리 또 이제 다음 무대를 보여주러 우리 네. 본 무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안녕. 안녕. 참고로 우리가 신곡들을 보여드릴 게 많은데 그때도 많은 호응 부탁드려요.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다음 무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 두 번째 데이트.
내 심장
낯선 세상에 시간 가면 지금 모른 채 날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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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궁금해져 I want it 너의 이게 다 뭔지 I feel it 이 가리 슬랙 눈 비밀 밤 바라봄 밤 바라봄 hey 허금이라면 깨지 않길 바래 I want you baby baby
알아봐. 나나나 백주와 큘러 춤을
있을 준비된 나 의상을 입었어요. 맞아요. 어때요? 예뻐요? 와, 이게 놀이동산에 가면 또 퍼레이드를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뵀습니다. 좋았어요? 저희가 또 동물로 변신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냥꾼들한테 잡혀갔어요. 각자 캐릭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다 동물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끼리 회의를 했는데 원래 저는 표범이 될 뻔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러비들이 저를 항상 병아리라고 불러주시니까 제가 병아리로 변신을 해봤는데 만약에 표범이었다면 제가 좀 더 다르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떡해요? 꼭 이렇게 표정을 표범은 약간 오 예쁘네요. 어떻게 변했을지. 자, 그리고 뭐 예리는 저는 뭐였게요? 맞아요, 유니콘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유니콘을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한 걸까. VCR 영상에서는 코가 돼지코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진짜요? 네, 맞아. 돼지코가 그래서 나왔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를 돼지로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유니콘이었어요. 저는 보라색 유니콘이었어요. 와. 그럼 우리 슬기 언니는 뭐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곰이었죠. 곰슬기. 곰슬기였어요. 월급슬기. 이렇게. 네, 저는 아무래도 곰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네. 어, 등장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린 언니는 뭐였어요? 네, 저는 토끼였어요. 토끼, 개토끼. 누가 봐도 아니 귀가 너무 커서 계속 아무한테 계속 총을 치는 거. 맞아. 귀가. 아, 그렇군요. 고개를 못 숙였다는. 다음은 우리 웬디 씨는? 저는 멍멍 강아지입니다. 저 동물 얘기 맞죠? 저 강아지 제일 좋아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저도 조이 좋아해요. 네, 팬 여러분들이 다람쥐 아니면 강아지 닮았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강아지를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웬디도 왔으니까 앞으로 좀 나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돌출이 생겼어요. 네. 저희가 첫 콘서트 때도 돌출 무대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막 팬 여러분들을 보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르고 싶었던 Bad Dracula랑 All Right 노래를 이렇게 팬 여러분들 가까이서 부르게 돼서 정말 정말 신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분위기 이대로 다음 곡을 들려드려요. 그래요. 다음 곡은 우리 의상처럼 쌍콤하고 네. 쌍콤한 곡 신곡입니다. 그 예전 제 티저에 나왔던 곡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 나온 제 티저에 나왔던 그 곡입니다. 네. 네. 블루 레모네이드. 블루 레모네이드 들려줘요.
입안에 녹아드는 우리 사랑이란 느낌. 소리
Thank you.
보이질 않죠. 덤덤덤덤덤덤덤덤. 아, 그리고 저희가 무서운 테마니까 앞에 특별한 댄스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 로봇춤 어떠셨나요? 웬디 언니가 잘해요. 맞아. 어제 웬디 언니가 정말 어제 잘해요. 어제 되게 멋있게 로봇춤 붕움치키 보여줬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주셔야죠. 자, 첫 번째 파트 점점이야? 네. 5, 6, 7, 8. 붕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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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 네. 아, 아니.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네, 왔네요.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로봇춤 막 이렇게. 아, 웬디가 잘한다. 웬디가 잘한다고. 예. 아, 이미 보여줬어요? 예, 그 보여드렸어. 이미 보여줬어요. 웬디의 새로운 장르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파핀을 네. 배울 거예요, 그죠? 아니요, 장르 파핀 아니에요. 아니요, 장르 이름 웬디예요. 장르 이름 웬디, 웬디가 깰 수 없는 그 춤. 장르가 웬디. 네, 장르가 웬디. 예. Yeah. 잘해. 아, 진짜 잘해. 아, 그만. 춤이 재밌어요. 좋습니다. 아, 우리 앞으로 좀 가볼까 봐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뒤에까지 재밌게 즐겨 계신가요? 네!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은 저기 사상 최대 히트곡이죠? 저희 네. 빨간맛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빼고 다 했어.
났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각자 한번 소감 한번 해볼까요? 네, 언니부터 해주세요. 슬기부터. 꼭 이렇게 말하면 나부터 하더라고. 그래. 진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첫 번째 콘서트 날에는 여러분 덕분에 힘을 냈고 뭐 두 번째 날에는 정말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두 번째 레드메어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활동이랑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랬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진짜로 너무 즐거워서 옛날에는 첫 번째 콘서트에는 제가 되게 얼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점차 느는 느낌? 여러분들 덕분에? 오, 우리 슬기 언니 늘었어. 난 늘었어. 어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고 공연도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나중에 콘서트 하면은 또 와주실 거죠? 그때는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 모습 궁금하죠?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쳐줘요. 다음. 아, 정말 이 날이 올까 싶었어요. 레드메어가 끝이 나는 날이 올까 싶었어요. 그 정도로. 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시간 참 빠르다. 아, 저희가 근데 진짜로 슬기 언니 말대로 첫 번째 콘서트 때보다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다행이다. 네, 다음 콘서트 때는 더 즐기면서 할 수 있겠죠? 아, 이번 콘서트 때 정말 수고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와, 그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희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것도 솔직히 힘든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엄마가 어머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 엄마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동생들 민디, 안녕? 민디 언니 엄마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어제도 열심히 했지만 오늘도 열심히 엄마와 엄마 친구분들 그리고 오늘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우리 러비들 관객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오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도 있지만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저도 딸이자 엄마한테는 딸이고 여기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는 가수잖아요. 제가 레드벨벳 아이린이잖아요. 자랑스러운 레드벨벳 아이린이 되자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하고 잤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레드벨벳 아이린 좋다. 예. 자랑스러운 레드벨벳 총리. 네. 그랬어요. 오늘 저희 레드벨벳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아까 조이 말대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무대 세트까지 다 이제 철거하고 하실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아마 작년 콘서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대 위에서 서는 게 행복하다고. 기억하시나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대 위에 서는 게 정말 행복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드는 생각이 무대 위에 서는 게 정말 행복하지만 레드벨벳이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레드벨벳이어서 레드베어라는 콘서트를 할 수 있고 레드벨벳이어서 뱀 멋있다 멋있다 레드벨벳이어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고 레드벨벳이어서 좋은 노래로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수 있고 레드벨벳이기 때문에 좋은 연출가분과 좋은 댄서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콘서트를 열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이어서 제가 무대 위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저희 러비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요새 들어서 진짜 무대에서 행복하거든요. 노래할 때 행복하고 춤출 때 행복하고 아직 부족한 점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지만 앞으로도 즐기면서 더 많이 성장해서 레드벨벳 레드벨벳 맨디로서 더 좋은 곡 좋은 무대로 이렇게 많이 받은 많은 사랑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일단 너무너무 더운데 오늘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들어오기 이제 여기 저도 준비를 하기 전에 저번 저희 레드룸 때 콘서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저희와 그리고 또 저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저는 참 뭔가 1년이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저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오프닝 때 제가 침대로 이렇게 등장했었잖아요. 레드룸 때는 그때 이제
이 순간을 정말 오랫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되게 여러분들 눈을 마주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무를 틀려버렸어요. 네, 그만큼 네, 이번 콘서트도 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요. 사실 콘서트 하는 거 저희 멤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앞서 말했듯이 저희도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싶은 게 욕심이자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도 아쉬워요. 사실 오늘도 많이 아쉽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제일 크게 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대를 내내 했거든요. 저 여러분들 보면서 무대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자주 만날 날이 곧이에요, 여러분. 곧. 네, 맞아요. 오늘 만나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레드메어 서울 공연은 끝이지만 우리가 만날 날은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앵콜곡 하나만 남았는데 뭐 듣고 싶어요? 아 뭐야 다 알지? 대이원 소개 누가 해주실래요? 저요! 왜냐면 우리 도우이가 좋아 왜냐면 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학창시절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이 든달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청량한 기분을 느끼고 싶죠? 그러면 데이원 노래 저희랑 같이 잘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같이 불러요. 큐! 여러분 진짜 예뻐요. 예쁘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본무대로 들어가서 인사할까요? 네. 헤어다니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우, 이 김만봉 씨 아주 대단한 친구야. 김만봉 씨. 우리, 자, 이제, 우리 인사가요. 네. 대땡큐 타임. 땡큐 하러 갑시다. 와, 근데 정말. 잘 보였어요? 잘 봤어요? 자, 하나, 둘, 셋. 대땡큐! 2층도 대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쪽도 한번 네, 가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안녕. 안녕. 우와. 2층도 안녕. 진짜 많다. 앞으로 나가서 예스 예스 자 하나 둘 셋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인사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씻고 잘 자요. 코코넷 네일 알았죠? 집에 가서. 고마워요. 네. 안녕. 고생했어요, 더운데. 안녕. 갈게요. 네,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진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집에 조심히 가고 즐거웠어요. Let's power up. 안녕. 우린 다시 놀이공원으로 갑니다.